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부는 물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이며 2018년 기상항공기를 도입한 기상청도 2019년 15차례의 인공강우 실험을 통해 물부족 문제 해결에 힘을 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였던 1월 25일 인공강우 실험의 과정과 결과를 이 영상에 기록하겠습니다. 1월 초 진행된 회의에서 환경부와 기상청은 당초 1월 하순에 진행할 인공강우 실험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영향까지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인공강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영향을 확인해보기로 결정한 이유는 국민들의 걱정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수치예보 모델 자료와 일기도 분석을 통해 실험 장소는 군산 서쪽 해상으로 실험 날짜는 1월 25일로 결정했습니다. 실험을 위한 만반의 준비는 25일 새벽까지 진행됐고 전문가들의 토론 결과 하층운이 군산 서쪽 해상에서 인공강우 물질 살포 지역인 영광 북서쪽 110km 해상 상공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기상 조건이 인공강우 실험에 적합하다는 판단도 내려졌습니다. 25일 김포공항에서 날아오른 기상항공기는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실험지역의 1.5km 상공의 구름에 구름씨인 요드화환을 총 3.6kg 살포했습니다. 이번 실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상항공기에 장착된 관측장비로 구름 내부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큰 구름과 강우 입자의 수가 증가했고 기상 레이더를 통해서는 하층 구름이 발달하는 것이 탐지됐습니다. 장산도 등 일부 섬 지역에서는 강우가 두 차례 감지됐지만 내륙에서는 강우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실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영향에 대한 분석은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은 내륙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해상 실험에서 인공강우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과학은 이론이 아닌 실험입니다.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2019년에 총 15회의 인공강우 실험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인공강우 실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인공강우 실용화를 위한 기술력 축적의 시작, 1월 25일의 실험은 그렇게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